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소음이 들리죠? 이 소음은 지금 우리 키핑장 천정이 닫히는 소리입니다. 와,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제가 요 녀석을 송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오래전에 분갈이를 해갖고, 색감이 사시사철 예쁘게 나고 있었던 녀석이에요. 이 화분은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화분이거든요. 어떤 분이 다육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실증이 나셨는지 화분을 다 버리셨더라고요. 아, 화분 따뜻해. 제가 방금 밖에서 차가운 화분을 만지고 왔는데 이 화분 따뜻하다. 지금 테이블에 햇볕이 싹 드는 곳에 있던 화분. 뿌리가 완전 진짜 오래전에 분갈이를 하고 안 해줬거든요. 가여운 녀석. 자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. 진짜 옛날에 분갈이 했던 애. 바크도 막 들어가 있고, 바크를 썼다 하면은 진짜 초창기 분갈이거든요. 흙이, 근데, 그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구성이었네. 일단은 다육들이 그냥 버티고 여태까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. 보면은 되게 건조해 보이고 영양가 없어 보이고 뭐 그런 지금 화분 표면을 하고 있어요. 화분 표면만 딱 봐도 아 그렇구나. 네. 얘를 어떻게 할 거냐. 이렇게 자꾸 늘어지게 하면서 자리 공간을 차지하게 이걸 할 거냐. 맥편이 닫혔습니다. 완전 잔뿌리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저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. 저 줄줄 늘어진 것들 잘라버릴까, 잘라서 그냥 모댁모댁 그냥 심어줄까, 밑에 기저 부분에서 그냥 딱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. 자꾸 못 됐죠? 그 다음에 얘도 얘 어떻게 할 거야? 너무 이뻐요. 애기 이쪽에서 애기 이렇게 나오고 너무 이쁘죠, 수영. 근데 얘를 얘도 나와라. 엄청 오래전에 분갈이한 표가 나고 있죠? 으아. 어떡할까요? 이거 어떡할까요? 볼 때마다 야, 얘 진짜 외면하고 싶다. 얘는 샹그릴라 프리티 다육에서 만원이라고도 써있네. 샹그릴라 초창기에 온 녀석. 진짜 초창기. 이 샹그릴라 이거 사장님께서 저한테 야 이거 이쁘지 않냐? 막 이랬을 때 안 이뻤거든요. 안 이쁜데 자꾸 언니가 얘가 이쁘지 않냐? 이랬어요. 뭐지? 이 사람 뭐지? 이렇게 안 이쁜 걸 나한테 자꾸 이쁘다고 하지? 이렇게 안 이쁜 거 지금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건가? 막 이런 웃긴 생각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, 완전 웃기죠. 이거 왜 떠넘겨? 이거를 떠넘길 필요가 뭐가 있어? 응? 와, 뿌리가 예술. 이 당시에 보니까 이 흙이 제 흙이에요. 제 흙. 프리티닭의 미소토가 아니라. 보통 뿌리 건강하고 하면 아무개나 심어놔도 잘 커요. 사실은 그래요. 근데 이제 좋은 흙에다 심으면 그건 안 봐도 비디오죠. 뭐 당연하죠. 아무거나 먹어도 배는 불러요.
어떻게 배가 부르냐가 중요한 거지. 배가 부른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뭘 먹고 배가 부르냐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. 저와 같은 다이어터들은 뭘 먹고 배가 부르냐도 되게 중요해요. 한번 먹을 수 있는. 저한테 치팅데이는 일반식을 하는 날이 치팅데이거든요. 보통 일반식을 다 그냥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저는 일반식 막 안 먹거든요. 양념돼 있는 거 이런 거 잘 안 먹으면서 좀 철저하게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점심 한 끼 먹는 게 저한테는 그게 치팅데이, 진짜 특별한 날. 와 진짜 너블너블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제가 일부러 좀 높은 화분을 이렇게 골라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얘 둘이를 진짜 너무 근데 예쁜데.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요 둘이를 어떻게 하나처럼 심어서 얘네 같이 볼 거냐, 꼭 같이 해야 되냐.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쵸, 얘를 너무 예쁘다. 근데 대굴대굴대굴대굴 붙어 있는 게 너무 예쁘다. 그래서 깜쪽같이 그냥 하나처럼 싹 넣어보자. 깜쪽같지 않아? 그쵸? 알랭이 사이즈가 있는데 하나는 샹그릴라고 하나는 송춘이라서 알랭이 사이즈가 있죠. 그래갖고 알 사이즈가 다릅니다. 뭐요? 다이아몬드요? 자,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해갖고 하나의 화분으로 넣어보겠습니다. 괜찮아요? 저는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도 그래 자기 거 자기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. 누가 뭐라고 하겠어. 맨날 자기가 괜찮아요? 괜찮겠지. 괜찮겠지. 흙을 넣고 미리 넣어두고. 자, 네가 이렇게 살짝쿵 어깨를 이렇게 좀 걸쳐주면은 감사하겠다. 그리고 우리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자. 아우 속 시원해. 저 얘 볼 때마다 진짜 불편했거든요. 살짝 좀 눌러주면서 탕탕탕 치니까 여기 애기들이 살짝쿵씩 올라. 헐! 애기 뿔때기를 쳐가지고 아가가 지금 여기에 묻히는 애기가 하나 있어요. 그래갖고 제가 이미 목질화가 된 상태여서 약간 웬만하면 제가 좀 다 꺼내놓으려고 하거든요. 목질화가 안 되고 목대가 요리요리 하면은 얘네들이 햇볕이 부족하면은 해가 있는 대로 고개를 요렇게 들어요. 애기들 고개 가누듯이.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요 애들은 이미 목질화가 될 대로 됐어요. 될 대로 돼가지고 해가 부족하면 이제 생장점만 쏙 올라올 거거든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샹그릴라하고 송춘하고 같이 섞어버리는 뭐 하는 거야? 왜 그랬어?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러고 싶었어요. 그렇겠지.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.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. 응? 그러니까 화분을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. 이름이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샹그릴라. 근데 이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송춘. 송춘이도 아니고 송춘. 예쁜 이름 아가하고
이상한 이름 아가하고 같이. 이 화분이 은홍련이가 담겨 있었던 화분이에요. 은홍련은 제가 예전에 꽃보다 이쁜 화육에 가봤고, 뭘 닮았더라? 백모단이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백모단 아닌가요?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던 은홍련이라고 하는 다리기를 색칠을 해놨던 화분인데요. 방금 그 녀석들 다 밭으로 다 옮겨놨어요. 실패했거든요. 실패해가지고 잘 심겨진 것 같아요. 아, 마음에 들어. 아우, 행복해. 갑자기 또 급 행복해진다. 보자. 아, 행복해. 이럴 때 진짜 좋더라. 응? 분갈이가 나름,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다 하실 수 있지만,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그래서, 행복합니다. 행복해. 그리고 쇽 빼주고. 어머! 꽃도 피고 있어? 그래, 알았어. 또 예쁘지, 또. 이런, 또. 이런 애기도 있고. 이 가지가 좀 부러져서 여기가 조금 흠이야. 요거를 딱 잘라줄까 보다. 그치. 얘를 굳이 이렇게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않나? 그렇게. 이렇게 잘라가지고. 그래서 밑에다가 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왜 꽂아? 그러게. 자, 요거는 그냥 밭에다가 그냥 아니다. 요 애기들 사실 수영이 얘는요 답 없는 노답 수영이거든요. 미래가 없어요. 미래가 없는 그런 수영이어서 여기다가 그냥. 꽂아서. 그러니까 아직 이게 목대가 좀 가지가 보이니까. 괜찮네. 더 괜찮아졌어요. 과감하게 못난 애들은 좀 정리를 좀 해줬고. 저게 어느 순간 아마 저희 엄마가 목대 잘라버렸을 거예요. 마음에 안 든다고, 너무 길다고.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 했죠? 옛날 같았으면 저런 걸 자르고 한다는 거는 저한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필요하다면, 갈기를 위해서라면 자를 줄도 아는 용감한 엄마가 된 거죠. 옛날에는 심약했어요. 다 그냥 가져가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, 지금은 용감하게 필요 없으면 자르기도 하고. 자, 이렇게 송춘하고 상그릴라 위로 삐쭉 올라와 있던 녀석을 제가 정리를 했더니 저는 더 보기가 좋으네요. 자,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, 좀 파괴적이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아, 이름표가 또 어디로 갔냐. 아, 잠깐만. 샹그릴라 다음에 플러스 송춘 해서 24년 오늘 합식을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녀석 예쁘게 잘 키워볼게요. 스프레이 살짝 한번 해볼까요? 아, 예쁘다. 예쁘죠?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.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 예쁘다.